속에서 또 초반 어눌했던 모습을 벗어나서 단계별로 거칠게 변화하는 내면, 극강의 연기력으로 그려내셨는데요. 오늘 안보주연서 후보로 함께 해주셨습니다. 이병헌 씨는요, 오늘 배우 중에서 청룡 최고 수상자라고 해요. 아, 그래요? 네, 세 번의 인기스타상, 또 내보자들로 남우주연상, 이렇게 총 네 번을 수상합니다. 오늘 수상한 건 그럼 다섯 번째 수상이거든요. 그러니까. 과연 다섯 번째 수상의 영광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보여주신 모습과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? 오! 하트도 보여주고 계시고요. 또 이병헌 씨를 사실 다루는 기자님들과 팬분들의 취재 열기가 대단합니다. 여유 있게 또 팬 서비스 보여주고 계시고요. 또 중앙으로 모시고 촬영을 해봤습니다.